2등 1절. 아, 네, 그래요. 식품으로 네. 교환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엔진오일이요. 엔진오일 교환해서 네. 레벨링이 딱 맞게. 아, 맞네요. 예, 딱 해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열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 카트리지 밑에 교환했네요. 예, 지금 교환했죠. 네, 이걸 장착만 하면 되겠죠. 예, 장착만 하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썬루프는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린을 교체했습니다. 스크린도 교체하고, 썬루프 열 때 소리가 나서 요거 와이어를 통째로, 그러니까 썬루프 통째로 교환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썬루프 수리업체에 왔고요. 소렌토 R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됐던 썬루프인데 여기가 씹혀가지고 들어가서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았어요. 요 문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가 썬루프를 열었을 때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는데 그거는 와이어 문제라 하더라고요. 예, 와이어를 교체할 거예요. 선생님, 레일을 교체하시는 거죠? 네, 레일을 교체할 거예요. 신형 레일로. 신형 레일로 교체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천장 부분을 다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요 부품입니다. 이게 와이어 레일이 교체된 거죠? 네, 와이어 예. 부속 자체가 네. 와이어가 따로 공급이 안 돼요. 아, 그럼 이 와이어가 따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착해서 가지고 있었던 네네. 좋은 레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게 신형 레일이라고 했죠? 네, 신형 레일. 아, 동공기가 들어가는 신형 레일. 그래서 이걸로 다 교체를 하고 썬루프를 수리를 할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손님 갖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0년씩 20만키로 주행한 소렌토 R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매연이 2.8%밖에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자, 핸들 떨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야죠. 바로 사고 차량이라는 점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번 차량은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창원에 있는 경남 창원에 있는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이러이러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판매된 차량이지만 그래도 약속드린 차량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소렌토 R이고요. 2.0 1인구동 TLX 최고급형입니다. 연식이 2010년 2월달에 등록된 20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보네트 양엔다,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트렁크,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사고 차량이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는 게 2015년 6월달에 사고가 났고요. 지금까지 전차주님께서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정말 잘 관리하면서 탔습니다. 뭐 주행 중에 쏠림이나 떨림, 또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상이 전혀 없었고요. 휠하우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62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자, 이번 차량도 하차하기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외관 상태 옵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실까요? 아, 이거 왜 이러냐면 내가 다시 줄게. 이래가지고 낚시를 갔어. 이번에 사륜 산 이유가 낚시 때문에 간 거거든. 일반 차들은 절대 못 가고 RV 차도 가는데 이륜은 못 가. 그 빠지갖고 그 돌에 끼기갖고 이제. 최 부장님, 또 이번에 캠퍼 볼트까지 같이 바꿨단 말이에요. 아, 맞네요. 예. 그만해요. 이거 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 바꾼 데 네. 시급했거든. 풀된데. 안 빠져가지고 시급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 안 바꿔도 네. 문제 없어. 뒤에는. 좀 놔둡시다. 이거는 문제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이 2018년도 초기에부터 이걸.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 차는 케미칼도 진짜 좋은 것만 자주 바꾸고. 그쵸. 좋은 것만 썼고. 그게 최근에 이 차량을 가지고 낚시하러 댕긴다고. 민물 낚시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수지 차 댕긴다고 하니까 거기는 일반 차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갔는데 1호이잖아요. 네. 그 1호 가지고 시급한 거라. 못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차는 좋지만 사료만 있으면 괜찮은 스킨인데 이런 마음에 차 그냥 바꾸자고 바꿔놓은 거라니까. 이 차는 사료였으면 이 친구 계속 타는 차예요. 오케이. 네. 앞쪽으로 갈까요? 다 찍었어요. 오. 뒤쪽에는 네. 요 백판 쪽에 네. 예,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다르죠 색깔도. 네. 예, 그리고 수리는 잘 됐어요. 네. 그런대로 잘 됐고 뭐 다른 쪽에는 지금 문제될 거는 사실은 없어요. 이 차량은요. 네. 앞으로 갈게요. 머플러도 보시면 여기에 접지를 해놨을 만큼 예, 이 친구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접지돼 있죠. 아 맞네요. 예. 자, 멤버 쪽에도 지금 녹 하나 없어요. 이게 지금 묻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네. 멤버 쪽에는 정말 깨끗해요. 네. 예. 그리고 링크부터 시작해서 쇼바, 디스크, 라이닝, 엔드 다 바꿨어요. 사장님이 손댄? 예, 다 바꿨어요. 네. 이건 싹 다 바꿨고 이제 제가 손 안 댄 게 이제 로암 아. 멀쩡하니까 네. 블록 쪽에 한번 보세요. 깨끗하죠? 아, 이쪽 터보 쪽에도 연결이 네. 되는데 새는 게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앞장 쪽에요. 자, 앞장 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20만 킬로 작업을 한번 했나요? 네, 제가 했어요. 아. 제가 작업을 했고요. 오토펌프 네. 바뀌었잖아요. 보세요. 아, 맞네요. 오토펌프 네, 다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작업을 다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그다가 얼마 전에 뭘 했냐. 미미 있죠, 미미. 네. 미미가 앞에. 여기 네. 그 다음에 센터 여기 네. 양쪽 좌우 제가 다 바꿨어요. 바꿔드렸어요. 이거 뭐 이쪽에 지금 흙이 튀어가지고 그런데 원래 아니랬죠. 원래 깨끗했는데 저수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헛바퀴 몇 판 돌도 많아 이래 된 거고요. 돌던 흔적이 네. 남아있죠. 예예. 네. 그리고 미션은 새 거예요. 새로 바꿨어요. 이거 그렇죠. 몇 개월 안 됐거든요. 3개월 전에 바꿨다. 예, 몇 개월 안 됐어요. 저 보자 이쪽에 여기 보면 인터쿨러 네. 호수 있죠. 이것도 바꿔놨어요. 제가 인터쿨러 호수. 예, 이쪽도 바꿔놔서 이제 압은 안 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열까지 약간만 이상이 있으면 싹 다 바꿨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은 진짜 괜찮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이 보세요. 이게 전부 흙이잖아. 흙. 응. 그 물에 다 해가지고. 자, 다른 거 크게 볼 게 없어요. 제가 바꿔드릴 게 네. 뭐 뭐가 있겠어요. 뭐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닝도 새 거고. 아, 타이어요. 이거 보세요. 타이어 좀 남기는 남았지만 요번에 네. 그 돌리는 데가 갖고 달달달달 돌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뭐야 파먹었잖아, 그죠? 그렇죠. 약간 요 느낌이 있으니까 이 타이어 두 개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디스크 보세요. 디스크도 바꿔놨거든요. 이건 연말을 한 게 아니라 새 걸로 교환을 했어요. 기분 네. 좋네요. 네. 그 라이닝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교환을 했죠. 쇼바도 제가 바꿔드렸고요. 쇼바까지 바꿔진 차. 네, 쇼바까지 싹 다 바꿨고요. 자, 요 사고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 필요하고서 사고였죠. 여기 보이네요. 여기. 거기죠. 예, 여기 잠깐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죠. 예, 예 여기죠. 이게 네. 여기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아, 근데 밑에까지 확 치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니. 밑에도 자기 거죠. 예, 이건 이제 다 치 거예요. 네. 이건 다 치 거고 여기 이제 잘라갖고요. 요만큼 붙이는 거. 예, 이렇게 좀 잘라서 붙였어요. 작업도 잘 됐네요. 작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언뜻 보면 모를 정도니까 네. 작업은 잘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오일이 네. 지금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조금 작게 넣었거든요. 차가 약간 무겁게 해서 오일 색깔을 한번 보시면 이게 디젤 엔진 오일 색깔이 아닌 것 같죠? 회색이 약간 도네요. 예, 이게 엄청 깨끗해요. 왜냐하면 이거 오일을 바꾸면요 오일 색깔도 제가 알잖아요. 네네. 그 일반 디젤 엔진 오일을 보면 새까맣잖아요. 그쵸? 얘는 약간 노란빛 돌아. 그 정도로 깨끗해. 그러고 오일 한번 빼보고 오일 넣고 한 바퀴만 돌리면 새까매지잖아요. 그쵸? 이 차는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깨끗해요. 부동의 상태가 나쁜가요? 아, 아닙니다. 부동의 상태 좋죠. 예, 나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아이고, 벌써 나오죠? 상태 한번 보세요. 와. 예, 이게 여기다가 뭘 넣냐면 네. 첨가제도 넣었어요. 수분 제거제? 아니, 수분 제거제 말고 여기 그 우리 루프로맥스에서 나오는 아, 이거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디서? 아, 어디? 아, 그 ABC 첨가제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보호해주고 저기 있어요. 예. 이거요? 요거예요. 온도도 좀 낮춰주고 하는 이것도 넣었어요. 이 차에는 이 차량에는 넣었고
좋은 거 말매기인데요. 좋은 거 말매기죠. 여기 보면 빨간 거 요거 수분 제거제. 네네. 수분 제거되고 되고 그다음에 인젝트 클리닝 되고 하는 그 연료 첨가제 그것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엔진오일 첨가제도 또 넣었고요. 돈 많이 들었어요. 오일은 또 제일 좋은 거 넣었고요. 그렇죠. 요거 보면 요 추 같은 게 있죠. 요게 원래 없어요. 아 이게 그겁니까? 진동 잡아주는 거예요? 예, 진동 잡아주는 무게 추인데 이게 없어요. 이 차는. 지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갖고 여기 보세요. 다이 만들었잖아요. 맞네요. 위에 예. 올렸네. 본인이 또 이걸 또 한 땀 한 땀 전부 다 또 이거 저거한다고 접지를 한다고 요 회를 친하죠. 예. 하여튼 차에 대해서는 차를 막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네. 여기 보시면 꼬마 필터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네. 저게 이제 브레이크 부스터 네. 예, 그건데 요 이렇게 해서 증폭기예요. 예, 요게 이제 앞 증폭기라고 해가지고 네. 또 다른 차에 지금 코란드 스포츠에도 단다고. 다른 예, 요것도 샀어요. 또 똑같은,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거 하면 브레이크 효율이 조금 나아지니까 아. 친구가 산 거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한없이 투자하셨네. 네, 이 차는요, 조금 타시다가, 네. 뭐, 앞타이어 다 되면 앞타이어 바꾸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차주분께서 엔진을 한번 교환하고 싶다 하면 엔진을 교환하시면 되는데, 네. 뭐 다른 부분은 미션홀도 교환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새로 미션을 바꿨죠. 그렇죠, 미션을 예, 바꿨죠. 미션 자체를 바꿨고 배터리도 새 거고요. 뭐 브레이크 오일부터 제거해서 다 브레이크 오일도 도트포 플러스로 넣고요. 뭐 전부 다 순정으로 다 한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물 작업 다 돼 있고 벨트 작업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냥 타시면 돼요. 뭐 이 차에 뭐 인젝트 클리닝도 다 했고 동화차도 다 박아놨고 뭐 이 보세요. 딜리버리고 뭐디고 새는 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차는 괜찮아요. 차는 좋은데 사고 때문에 이제 단가가 좀 많이 예, 조금 감가돼서 좀 마음은 좀 아프죠. 자 여기 달려 있는 게 네. 쿨러입니까?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이 친구가 달았는데요. 네. 그 미션 오일 쿨러 제어기예요. 예, 저기다가 미션 오일이 처음에 냉간 시대는 이게 쿨러 쪽을 막아줘요. 네네. 막아줘서 열이 좀 나면 그때는 이제 열어주고요. 왜냐면 이 계속 이 겨울철에는 냉간을 계속 해버리면 이제 미션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이걸 달았어요. 예, 이게 오일 제어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차는 뭐 굳이 봐드릴 게 없는 게 한번 타보시고 나면 차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체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엔진 소리 좋고요. 차 아직까지 200km 넘게 나가고요. 그렇죠. 네, 맨 안 나오고. 차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소렌토와의 검정색이고요. 사이드 스텝이 멋있게 돼 있네요. 자, 앞쪽 부분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검은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외장 상태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의 문콕들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10년 정도 지난 20만 킬로 치고는 외장 검은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 쪽인데요. 운전석 측면 앞문 쪽에 문콕이 조금씩 보이고 나머지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외장 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된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코일 매트가 깔끔하게 깔려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풋파킹 브레이크 발견했고요. 측면에는 조명 조절 장치, 경사로 저속 운행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 액티브 에코 시스템 되어 있네요. 자. 자, 버튼이 스타트. 자, 주행 거리가 209,007km 주행했네요. 오토라이트랑 오토 와이퍼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리모컨과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보시면 네,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하나도 없어요. 새 미션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자,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보이네요.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누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가 뒤쪽에 설명드리고 거미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 가서 이 시트도 굉장히 깨끗한데요. 시트 상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일 매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깔려져 있고요.
뒤쪽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2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눕혀서 갈 수 있고요. 아이들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마련되어 있네요. 자, 뒤쪽에는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12V 아울렛도 가운데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는 에어벤트 되어 있고요. 자, 뒤에서 보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앞쪽 상태 보시면 자, 시트도 교환을 해두었는데 방석 시트 굉장히 깨끗하죠. 잘 달린 방석 시트를 교환해 두어서 실내만 딱 보면 이게 과연 20km 주행한 10년식 차량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소렌토 R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차원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차량을 추고될 것 같고요. 이번 차량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저도 휠하우스 사고 차량이라서 처음에는 매입을 좀 꺼려 했는데 저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이 출연해주신 카세다 사장님 계시죠. 그분 지인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약 2-3년 정도를 카세다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셨던 차량인데요. 뭐 오일류나 뭐 케미컬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체 상태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셨고 교환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돈 진짜 많이 들어갔던 차량인데 이미 계약된 차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차량 매입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제작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돼 있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입하거나 주위에 좋은 차량이 있으면 빨리빨리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 찾고 좋은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차판 최 부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